그래서 제가 고수들이 형광구슬이나 특별한 걸안 써도 미끌림을 쉽게 파악한다는 게 바로 이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유동 낚시를 하실 때 수심을 좀 쉽게 파악하고 미끌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, 지금 제 채비를 보면 위에 형광구슬이 있고, 그 다음에 3호 어신지에 3호 순광수중이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예. 이 정도 하면 일단 기본 채비는 되죠. 근데 제 채비를 보면, 요 밑에도 바로 직결 위에 삼비 봉돌이 하나 물려져 있고, 그 밑에도 봉돌이 목줄에 세 개나 제가 물려놨습니다. 예, 이렇게 많이 물리는 이유가 수면 아래 찌맞춤을 하기 위해서 봉돌을 많이 물린 겁니다. 이 수면 아래 찌맞춤을 하는 이유는 어신지가 예민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, 수면 아래 찌맞춤을 하면 전유동 낚시의 경우에도 물론 미끌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, 반유동 낚시를 하실 경우에도 미끌림이 되면 어신지가 살짝 떠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20, 30m 정도 밖에 있어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고수들이 형광구슬이나 특별한 걸안 써도 미끌림을 쉽게 파악한다는 게 바로 이 어신지 수면 아래 찌맞춤이 비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실 때 반유동을 하시든 전유동을 하시든 수면 아래 바짝 이래 바로 밑에 있게 이래 찌맞춤을 해 놓으시면 미끌림도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찌의 예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찌맞춤을 하고 수중 속에 그 장애물이나 그 수중력을 파악하시면 좀더 쉽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